난 사람 좋은데 크크. 다들 좋은 점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. 맞아 맞아. 세상에는 얼마나 친절하고 착하고 재밌고 귀여운 사람들이 많은데 크크.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러브앤피스지. 안 그래? 그건 조금 오글거린다야. 뭐 내 주변에만 좋은 사람들 있으면 되는 거 아님? 크크 그건 맞지. 난 소수의 내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여서. 난 그냥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던데.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?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싫을 땐 한없이 싫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음. 근데 이건 개인 성향보단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거 아닌가?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거지 같은 애들은 참교육해주면 됨. 그런 똥 같은 애들은 일단 피해야지 같이 맞으면 어떡하냐? 너도 똥 묻을래? 크크 너도 묻혀줄까? 근데 세상 돌아가는 뉴스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 생각하는데.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라.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아.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건 너가 어제 밤새도록 한 미연 닥쳐. 아, 소원 하나만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뭐? 지구상에 인류만 싹 없어지는 거. 그러면 지구는 동식물들이 살기 딱 좋은 곳이 될 텐데. 크크 인정. 지구를 망치는 영순이가 인간이긴 하지.